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LG 루멘 TV 캠핑용 TV로 사용되는 이 제품, 과연 PC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느낌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현재 제가 노트북을 연결한 화면인데요. 어떤 느낌인지 정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니터에 연결하는 거는 HDMI 단자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방송 그리고 HDMI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연결된 HDMI 단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모니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. 모니터 화면을 보는 느낌은 꽤 괜찮습니다. 색감이 일단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C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화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물론 얘가 풀 HD 해상도 1920, 1080 해상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27인치 모니터라면은 4K 화면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분명 있는 모니터이지만 대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원시원한 매력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색감적인 측면은 저렴한 라인업에 모니터보단 낫습니다. 자, 인터넷을 본 화면입니다. 괜찮죠? 대화면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4K면 더 좋겠지만 풀 HD로서 그리고 27인치 대화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용성 그리고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화면이 필요했을 때 그럴 때 활용하는 용도로는 괜찮은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스마트 모니터로서의 더 다양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요즘 PC를 사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줄었다고 하죠. 웬만한 작업들은 다 스마트폰, 태블릿 PC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PC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면이 필요할 때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스마트 TV처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 높은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평상시 때는 넷플릭스도 보고 쿠팡플레이도 보고 애플TV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모니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모니터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. 요즘은 사실 데스크탑보다는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다양한 PC 활용을 더 많이 하잖아요. 연결해서 사용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용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